안녕하십니까. 깨랄TV, 디스타TV, 아키로키, 상렬의 첫 번째 경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방경기는 저그대 프로토스, 프로토스 저그저그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치고사 첫 번째 경기입니다. 오랜만에 또 배치고사 보는데 진짜 어제 진짜 저그한테 계속 졌어요. 저그한테 지니까 테란한테도 지게 되고 토스한테도 지게 돼서 한 7연패인가 해가지고 한 거의 200점가량 떨어져서 아이들 그냥 삭제했거든요. 더 이상 복구할 수 없을 것 같아서. 오늘은 꼭 이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주면 비가 많이 오나 이러시네요. 원주 안 살아가지고 저 수원사입니다. 수원. 원주를 안 살아가지고 비 오나요. 이제 태풍 온대요 여러분들. 태풍 대비 잘하시고 이번에 태풍 몸 조심히 넘어가길 간절히 바래봅니다. 여러분들 조심하세요. 태풍 이번에 진짜 센거 온대. 태풍 매미보다 세대요. 매미 아세요 여러분들? 엄청난 타격을 줬던. 드론이 두 개 나간 걸로 봤는데. 태풍 온다니까 여러분들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아 뭐야 이걸 짓는다고? 방금 때렸는데. 원주에선 비 안 오면 기우지한다고. 야씨. 네 여러분들도 몸 조심하시고 태풍 대비 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도 창문에 신문지라도 붙여야 될까봐 무서워. 괜히 유리창 깨져가지고 막 뭐 날라오면 어떡해. 무서워. 밤이가 날 지켜줄 것도 아니고. 유리집엔 고양이밖에 없는데 고양이 놈은 쫄보고. 노스포니플 3의 처리 노베력 더블 누가 더 유리한가요? 그게 노베력 더블을 하면은 그거예요. 노베력 더블을 하면은 상대방의 노스포니플 3의 처리에 저글링에 대한 압박을 받게 돼요. 그래서 그거를 넘기면 괜찮고 그걸 못 넘기면 안 괜찮아요. 그런 게 있어요. 노스프림플 3에 처리하면 웬만해서는 저글링 찌르거든요. 상대방 그렇게 부유한 플레이 하면은 또 3에 처리가 빨리 펴지기 때문에 저글링 나오는 양이 많아요. 그래서 초반에 그 저글링을 넘기느냐 못 넘기느냐로 승부가 갈립니다. 그래서 그거를 잘 넘기면은 운영하기에는 확실히 테란이 좋은 상황이고요. 근데 만약 그거를 정말 못 넘겼다 그러면은 뭐 저가 이긴 거죠. 이티님도 같은 쫄보. 아 전 쫄보예요. 네. 저도 겁이 많아가지고 저 무서운 거 안 좋아하고 막 잔인한 거 안 좋아하거든요. 저는 그런 거를 진짜 별로 안 좋아해서.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그렇습니다. 이거 레어 갔는지 보고 싶었는데.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내 목숨을 아이하여 정말 모르는 거라서 하네방 어떤 빌드 들어가는지 볼게요. 이티형 쫄보가 쫄깃쫄깃한 보라색 팬티에 줄임말인가요? 아 네 후원 감사합니다. 쫄깃쫄깃한 보라색 팬티에 줄임말인가요? 라고 하시네요. 맞아요. 예 네, 원래 쫄보라는 게 그런 내용입니다 라고 말할지 몰랐지. 한데 이거 느낌이.
없어가지고 이걸 지어야 돼 지금? 내가? KBS 나쁠 건 없지. KBS 나쁠 건 없어. 이거 진짜 빨리 봐 그리고. 무섭거든요 이게. 아무리 그래도 히자스크 날라오면은 제가 할 수 있는 게 없다 보니까 정말 쫄보지만 지을게요. 공격을 시작하자. 오, 잘 지었다. 야, 잘 지었다. 야, 잘 지었다. 야, 잘 지었다. 야, 잘 지었다. 이거 잘 지었다. 잘 지었다. 어쩐지 의심 갔어. 이씨, 이거 잘 지었어. 이거 좋아. 이거 좋아. 이거 막죠, 막죠, 막. 아주 좋아. 아주 좋아요. 상대방이 어쨌든 간에 의도를 예측한 거죠. 어? 레어가 좀 늦게 올라갔다라는 의심을 하고 있었는데, 요렇게까지 이어질지는 몰랐지만, 근데 결국에는 이어졌고, 상대방 공격을 커버할 수 있는 단계라면, 우리는 좋은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막으면은, 정말 좋은 상황이 되는 거예요. 아이고 이티 형 잘생겼는데 이러시네. 아이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잘생겼다고 칭찬해주신 분들은 정말 미남이시더라고요. 미남 미녀더라고요. 고맙습니다. 잘생긴 사람이 또 잘생겼다고 또 칭찬을 하는 거죠. 또 못생긴 사람들은 또 칭찬도 못해요. 네. 맨날 뭐 이티 꽃이 3cm라고 놀리기나 하지. 이티님 크롬병 군대 면제 사유인가요? 그러시네요. 네, 군대 면제 돼요. 네. 혹시 크롬병 걸리셨으면은 아마 병원에서도 말해주겠지만은 군대 면제 됩니다. 근데 저는 갔다 왔어요. 억울하죠? 네. 세상 불공평하다고 생각합니다. 나 같은 사람 왜 군대를 가고, 가야 할 사람들은 안 가고. 손흥민 선수는 오늘 경기인가요? 네. 내일 경기인가요? 예. 16강 꼭 이기고 결승까지 가서 면제 꼭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손흥민 화이팅! 흥민이 형! 화이팅! 이티 잘생겼다 이러시네. 아이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이렇게 또 잘생겼다고 또 퍼레이드가 일어나네요. 고맙습니다. 아 이걸 본다고? 리카오가요? 뭐 지겨울 수도 있는데, 예, 저는 뭐 이거 하려고 토스 하는 거거든요. 이거 안 했으면은 토스 안 했어요. 예. 지금 아무리 못해도 저는 테란했을 것 같거든요. 이거 하려고 토스하는 사람이라 어쩔 수 없습니다 여러분. 어쩔 수 없어요. 뭐야 히드라가 위로 가. 갑시다. 이제는 리버 나왔고 공격 들어가면서 리버로 때려주면서 운영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가겠습니다. 손흥민 선수 동갑 아니냐고요? 아니 나보다 돈 많고 잘생겼으면 형이지. 우리 흥민이 형 무시해요? 여러분도 그래서 이티 형 하는 거 아니었어? 이티 형 하는 이유가 그거 아니었습니까 여러분들? 내가 잘못 알고 있던 거야? 이티 형 했던 거 같은데 시청자분들. 자 갑니다. 한 번 더. 사실 럴커 같기 때문에 스카우 못 맞거든요. 대박이에요. 대박 좋아 상황. 후 후루루. 야 상대방 시야 봐라.
쫄았다니. 오, 대박 터졌네. 이게 롤커를 먼저 가다 보니까 지금 력 업그레이드 안 돼가지고 굉장히 힘든 상황입니다. 저희. 아 뭐야? 이름 권은택 나이 27살 똥오줌을 가릴 수 있는 모양 원두 출신학과 진광중 진광구 기사사항 어릴 때 바지를 까다가 싸대기를 맞은 적이 있음 연극을 보러 가서 바지에 똥을 쌈 감자보다 고구마를 좋아하는 원두의 이단아이. 아니 뭐래요? 본인이 왜 내 소개를 해요? 미쳤나봐. 어쨌든 후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니 내 소개를 왜 이렇게 잘하는 거야? 야 사례 멀티 끊는 거 봐라. 잘한다 이 사람. 어, 괜찮네. 졸라 짜파빈 줄 알았는데 내가 괜찮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이제는 스카웃으로 좀 흔들어 놓고 그 다음에 이제 멀티 각을 봐야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들. 자 리버 싹싹싹 뽑아내고 호로로 호로로 개꿀 재미죠? 오버러드 잡는 재미로 한다 나는. 후루루. 고맙습니다. 후원 감사합니다. 이게 어쨌든 간에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멀티를 먹으면 그만이에요. 지금 멀티를 먹으면은 이제 또 상대방 납대가리 없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만 시간이 지나면 되는 거거든요. 이렇게만 다른 거 없이 그냥 이렇게만 딱 시간이 지나면은 결국 제가 상대방한테 사리버 드랍 딱 들어가면서 압박할 수 있는 시간도 되는 거고 그러면서도 저는 멀티가 안정화되는 거고 뭐 이런 상황 계속 이어진다면은 제가 질 이유는 없어 보이거든요. 어 반응 좋았고요. 하나 정도 박았지만은 스카우트는 이제 세 방이기 때문에 더 잘 박아요. 네. 남자는 박는 걸 잘해요. 이쪽에 스쿼드 올 거예요. 조심합니다. 아 드론 다 죽었네. 나 드론 잡은 적이 없는데. 아 리버로 잡았구나. 너무 많이 잡았나. 어 히드라네. 너무 무섭잖아. 스쿼드는 뭐다? 가스 낭비. 폴드 폴드. 아이고 피컷 안 될 것 같으면 그냥 죽어도 앞으로 가면서 오버로드 찍으면서 가요. 네. 그래도 빠져나갈 수 있습니다. 쭉 가면 안 죽습니다. 내가 더 빠르지 너. 여기 하나 죽었지만 나쁘지 않았고요. 이거 잡아. 유튜브 끊기십니까? 혹시 렉 걸리거나 뭐 그런 일이 있으면은 바로 말씀해 주세요. 이제 본진 가서 본진을 끝내던가 아니면 멀티를 때려서 혼내주던가 이 둘 중 하나의 플레이만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것만 싹싹싹 해주면서 그냥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어 안 끊기는 것 같으니까 아마도
끊기면 이제 본인 문제일 가능성이 높아요. 조심하시길 바라겠고. 네, 비용신님 안 찾았는데. 자, 이거 본진까지 들어가 볼게요. 위에 멀티가 있을 것 같거든요? 제 생각에. 없어요, 내 본진은. 여기인데, 아케이드 컨트롤 하면 돼. 오버로드 잡아주면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호로로 호로로 여기도 저기도 여기도 호로로 여기는 없어졌구요. 너무 재밌죠 여러분들. 이 맛으로 스카우트 쓰는 겁니다 여러분들. 아 너무 재밌고 너무 좋고 저거 만나면 다 죽여버리고 너무 맛있고. 이게 12시 6시 멀티 싸움이 될 거기 때문에 후반에 만약 간다면 갈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해주면서 도망가고 호루 홀드컨. 이거는 피컨. 아 제가 점수가 없어서 이제 만든 아이디라서 어제 저거한테 지고 열받아가지고 아이 삭제했거든요. 지금 이거 그래서 낮은 분들이 걸릴 수 있어. 이제 배치라서. 6시 걸렸구요. 어쩔 거구요. 이티 양악하네. 야! 양악 꿀잼! 양악선! 만세! 정말 죄송하지만 본캐입니다 여러분들. 본캐 어쨌든 본캐임. 어제 져서 다시 만들긴 했어도 이게 본캐라는. 뭐야 이거 잘하는데. 살려줘. 자네 멀티 깨줘야 될 것 같은데 시간 주면 모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어? 인스네어 개발하면 진짜 편하게 막을 수 있어요. 근데 웬만해서는 그 생각을 잘 못하니까 당하는 거. 갑시다 갑시다. 후후후후.
아케이드, 아케이드. 내가 리버를 죽일 것 같은데. 리버 맞는 거마다 다 빼주고 정신 없어도 전 안 죽었어요. 힐터 빼고. 이걸 해내네. 셔틀 리버 노 데스. 오, 데스. 오, 데스. 뭐야, 다 죽었어. 이거 안 나가는데? 이걸 잘 뽑는다고. 너무 늦었죠? 잘 뽑는 타이밍은 후반 가서 뽑는 거면은 제가 생각할 때 플래그 나오고 뽑아야 되거든요? 스카우트 상대할 때. 공중을 먹힌 상태에서 뽑으면은 이렇게 스카우트 좀 자유로워요. 그래서 막 스커니한테 대량으로 살상당하지 않는 이상은 충분히 컨트롤 해서 이길만 하죠. 라고 말하는 순간 굉장히 센데. 와, 이게 닿는다고? 목적 어디 갔냐? 대박이야. 상대방도 존나 못하는 건 아닌 것 같은데? 제가 생각할 때. 뭐야, 이거 왜 튀었어? 그러지 않아요? 아님 말고. 내 인디 컨트롤. 꿀잼이지롱. 남은 전설이 교전주야. 아, 네, 어제 연패, 연패를 달려가지고 아이디를 새로 안 만들 수가 없어. 더 이상 점수를 복구할 수 있을 만한 상황이 아닌 것 같아서. 아유, 최선을 다하는데? 어, 상대가 무시할 정도 아닌 것 같은데? 잘하는데, 상대 잘하는데요? 잘하는데요, 예. 잘하는데. 무시할 정도 아닌데? 왜 오버로드를 주니, 친구야. 아, 이티랑 자고 싶다? 야, 이 미친. 뭐라는 거야?
어, 선우 근데 열심히 버틴다. 님들아 어떻게 생각해요? 열심히 하는 거 사내봐. 유티형 요즘 쭈발 같은 거 안 해요? 듣고 싶은데 이러시네요. 어, 돈 주시면 합니다. 비싸져가지고 제가. 비싼 남자라서. 스포콜레 안 짓네. 이렇게 당하고. 오. 월드컬 하시면 이렇게 다수의 스쿼드가 있다고 하더라도 우습게 이겨내죠. 준수님 안녕하세요. 상대방 진짜 열받아서 각성하는 그런 사람 같은데 점점 잘해지고 있어 갑자기. 잘 버텨. 저도 근데 피니쉬를 날려야 되긴 하거든요. 일단 반딴구돌은 잘 만들어놨기 때문에 후반가서 질 것 같진 않은데, 어, 그래도 이거 좀 구질구질하게 버티게 되면은 저도 좀 장담을 못해가지고 가야 될 것 같은데. 모른다 진짜 후반가. 이러다가 막 진짜 이상해지는 경기도 많아요. 오늘 스카우 리버 조합으로 저거 이겼는데 저거분이 이티비드다 했어요 이러시네요. 아이 고맙습니다 빡주님. 그죠? 모두가 인정한 스카우트의 미친놈이죠. 좋게 말해서 달인이고 장인이지. 예. 사실상 미친놈이에요. 예, 스카우트의. 좋게 말할 필요 없는데 미친놈입니다. 스카우만 팠어요. 스카웃의 미친놈. 스카웃의 미친놈. 컨트롤에 쩌는 받아봤죠. 폴드컨. 아 그걸 걷다 박네. 아 이겨서 기분 좋았다고 하시네요. 축하드립니다. 다음에도 꼭 승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 이걸 내가 뺏으면 이기는 거거든. 혹시라도 뺏을 수 있으면 뺏어봅시다. 뺏나요? 뭔가 따라와가지고 무서워. 스카웃의 미친놈, 시청자의 미친놈, 성욕의 미친놈, 3번은 데카이토. 아니 뭐라고 한 거야? 시청자의 미친놈, 성욕의 미친놈. 고맙습니다. 맞아 시청자에 미쳤어. 그만큼 시청자를 사랑한다는 거죠 여러분들. 아시죠 제 마음. 아 스파이 죽을 때 너무 좋아. 아 진짜 다 죽여버려. 아 너무 좋아. 가버려. 아 제재. 아 꿀잼입니다. 아 너무 재밌어요. 스타그래프트 이렇게 재밌지. 배치 첫 번째 경기 승리를 가져갑니다. 아! 배틀크루즈 가동 완료. 느긋하게 갑시다.